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네요. 아, 기대가 됩니다. 비트로닉스의 신작 12 하모 코러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십시오. 네. 이 비트로닉스라는 브랜드의 디자인은 애초에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네. 원총 씨가 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마야? 고대 마야 문명의 그리고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것도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벌써 같이 늙어가고 있는 만화죠. 원피스에서 보면은 그 저기 그 이제 막 주인공들이 그 고대 언어를 몰라서 막 벽화라든가 이런 걸 막 보면서 막 고대 문장 이걸 보면서 막 찾아다녀요. 그럼 막 벽에 막 그려진 그림들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 모티브도 약간 마야 문명 그림 모티브거든요. 그 이집트랑도 약간 섞여 있고 보자마자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약간 고차원적인 그림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물론 얘네들이 이제 뭐 어쨌든 그 브랜드에서도 느껴지지만 이제 벌 이 벌집 뭐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뭐 느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보면서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네. 있고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일단은 싸 보이진 않는다. 네,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라는 느낌이 드는 네. 디자인입니다. 전설적인 아날로그 BBD 칩이 구현하는 따뜻한 아날로그 사운드를 비롯하여 완벽하게 새로운 하모 코러스 장르를 개척한 비트로닉스의 CEB는 연주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톤 메이킹을 선사합니다. 세 가지 코러스 모드에서 모든 연주자가 사랑하는 하이엔드 모듈레이션 이펙트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답게 일렁이는 달콤한 코러스와 환상적인 바이브 톤을 완벽하게 표현해 줍니다. 네. 두 가지 다른 세팅의 뎁스와 레이트, 딜레이 타임을 오가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완벽히 새로운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선사하고요. 램프, 탭템포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음악적이고 창의적인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외관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사운드를 또 다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이 다재다능한 페달이고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시간 내에 들려드릴 수 있는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톤, 패턴, 램프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이펙트 톤과 패턴을 선택합니다. 레이트, 믹스, 모듈레이션 속도를 조절하거나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뎁스 피드백 하모니스, 모듈레이션 변화의 깊이를 조절하거나 피드백을 조절하며 하모 코러스의 피치와 코드를 선택합니다. 램프 토글, 세 가지 다른 램프 쉐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드 토글, 세 개의 하모나이저 모드와 세 개의 코러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펙트 토글, 하모 코러스 모드와 코러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램프 탭템포 스위치, 홀드 시 램프 업 효과, 발을 떼면 램프 다운 효과, 탭으로 모듈레이션의 템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한번 누르면 이펙터가 온오프 되고요. 더블 탭을 할 경우에 램프의 방향을 전환하고 누르고 있으면 얼터네이트 컨트롤이 활성화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 토글을 가운데로. 뭐 되게 특이하네. 뭐죠 이거는? 스프링 코러스?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 공간계가 딸려있네요 이거는. 희한하네. 그렇습니다. 자, 요 램프 토글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소리가 바뀌나?
자, 여기 보시면은 하모 코러스와 그냥 코러스 모드가 있는데 하모 코러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 이건? 응? 왜? 오, 심장 소리가? 이거를 그러면은 네, 이제,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서 네. 해볼까요? 오, 이건 희한하네요. 재밌네요. 한 번만 더. 자, 최상단에 있는 램프톤 패턴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심장은 이제 꺼볼까요? 이거를 빈티지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냥 독특해요. 독특하고 되게 재밌네요. 자, 계속 돌려볼게요. 네. 어, 이것도 이쁘고. 그냥 완전 요즘 장르. 그렇죠. 여러분도 요즘 좋아하는 장르. 네. 자, 다음은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램프 풀 스위치를 눌러서 램프 업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오버드라이브랑 물리니까 훨씬 더 좀 매력적이게 나네요. 보고 소리 되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 레이트 뎁스 관련된 노브를 올린 상태에서 램핑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네. 트레몰로 느낌까지. 저는 이 CB를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정말로 새롭고 이 뭔가 파격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는 비트로닉스지만 항상 저희가 이펙터를 리뷰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주자들이 들었을 때 컨트롤을 못하거나 못 쓰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롭긴 한데 충분히 연주자가 자신의 음악에 녹일 수 있는 그 선까지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브랜드라 말이에요.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연주자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연주자조차 때로는 컨트롤하지 못하고 맞아요. 헝그리 로봇이 끌고 가는 그 공간으로 연주자가 끌려가는 느낌이 있다면 맞아요. 비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새로운 스타일의 이펙터를 제작을 하지만 그거를 연주자가 직접 자신의 음악에 끌어들일 수 있는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비트로닉스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테라포마스 맞나요? 테라포마스였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달에 이제 살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바퀴벌레가 거기서 진화를 해서 미친 괴물이 되죠. 그래서 걔네들을 없애려고 인간들이 몸을 개조를 해서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최고의 특장점을 하나씩 받아서 주사를 하면은 몸이 변신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바다에 사는 그 집게벌레 새우 같은 애가 네. 걔가 순간적으로 탕 치면은 그냥 모든 파괴력이 엄청나니까 벽이 박살이 날 정도 강한데 뭐 그런 힘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메뚜기의 뒷다리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비트로닉스 페달은 그런 것 같아요. 오리지널에 뭔가 새로움을 한 스푼 딱 더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소리에 그러니까 그게 막 봤을 때 막 기계스럽다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린 거는 극한의 세팅에서 밟았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거고 다 쓸 수 있는 톤에다가 거기에 새로운 색깔이 하나가 더해지니까 연주자가 내가 이제 연주를 할 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유니크한 톤이 나오는 거겠죠. 저는 이걸 아까 듣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히려 약간 무난한 게르마늄 퍼즐에다가 이 페달에 갑자기 믹스가 되고 공간계를 조금 이제 믹스 값을 좀 시원하게 먹인 다음에 연주를 하면 그 되게 오묘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되게 유니크한. 맞습니다. 그리고 싱글 픽업보다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험버커 픽업에 이제 연주를 했을 때 그 사운드가 훨씬 더 이제 밑으로 쫙 깔리면서 그죠? 퍼질 것 같아서 되게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이고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한 주면 드리겠습니다. 실패가 없는 모디파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악기 여러분들 뭐 기타나 이런 것들 괜히 오리지널 사가지고 뭐 픽업을 바꾼다거나 뭐 캐퍼시터를 바꾼다거나 그래요. 이렇게 해서 괜히 악기 좀 이상한 방향성으로 가는 악기들도 많죠. 그렇죠, 많죠.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잘은 없으십니다만 뭐 예를 들면 깁슨에다가 뭐 저기 플로이드 로즈를 네. 그 처음부터 플로이드 로즈가 달린 걸 사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텔레캐스터 4개다가 스트라토캐스터 바디를 꽂는다던가 뭐 하여튼 재밌는 개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특이하고 기계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잘 개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러스 사운드도 이 비트로닉스만의 색깔을 담았는데 거기에 몇 스푼 더
새로운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사운드. 안 가본 길인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긴 한데 연주에 손쉽게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멋진 페달입니다. 이 평소에 나는 그냥 단순한 코러스 페달이 필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두 말 할 것 없이 보스의 CH1 그렇죠. 으로 가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나는 모듈레이션으로 뭔가 남들과는 차별화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로닉스의 CB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8.5 8.8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너무나 멋있었던 이펙터고요. 뭐 다음에 또 비트로닉스의 제품이 들어온다면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사운드라든지 디자인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벌의 이름을 지을까. 이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종의 벌이 있겠지만 벌의 이름이 남아날까라는 그렇죠.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